자, 기간입니다. 그렇죠? 일단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게 되는데, 이번에 가지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기타 재산권, 용익물권은 뭐죠? 20년이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예외적으로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잘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3년짜리 보시면 좌측 하단에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거하자고요. 이자, 급료, 부양료, 또 뭐가 있어요? 사용료죠, 그죠? 사용료는 몇 년이죠? 3년이다. 합니다. 왜 웃으시죠? 그 다음에 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3호, 도급받은 자, 기사, 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2, 3, 4, 5호까지 합쳐가지고요. 이렇게 그럴까요?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입니다. 그럼 이해되겠지, 그죠? 뭐, 기사든, 의사든, 조산사든, 변리사든, 변호사든, 뭔가 좀 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그 다음 6호, 생산자 및 상인,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산자 및 상인, 이러면 되겠죠. 왜냐하면 생산자 속에 수공업자 들어가고 누구도요? 제조자도 들어가니까 생산자 및 상인의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급료, 부양료, 사용료,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생산자, 상인의 채권은 매죠?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거든요. 1년짜리 보시면 164조 1호, 여간, 음식저, 대석, 오락, 장 2호 의복, 침구, 장구, 기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합쳐 가지고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은 몇 년이에요? 1년이다. 이렇게 정리 돼요. 먹고 자고 싸는 채권은 몇 년이에요? 1년. 그다음에 3호를 보시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전문직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채권은 뭐죠? 1년이다. 재밌는 거는 연예인이 전문직이 아니라 뭐죠? 노역인과 동급인 거죠. 그죠? 왜 그런 거죠? 이게 법조문이 뭐죠? 60년에 만든 조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연예인을 뭐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죠?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오전반도 말씀드렸는데, 주현미라는 가수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약사 가수였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인 거예요? 약사가 더 좋은 거죠. 그죠?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수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사 가수 한다 그러면 뭐 신기한 것도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만큼 연예인이 뭐죠? 굉장히 뭐죠? 대우받는 세대가 됐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뭐죠? 노인과 동급으로 취급했고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4호죠.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이 나오면, 쉽게 말하면 학원비 채권이죠. 학원비 채권은 몇 년이에요?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비를 안 내셨으면 몇 년만 버티시면 돼요? 1년만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뭐죠? 1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요 3년짜리, 1년짜리가 만약에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때는 얘는 10년으로 바뀝니다. 그거 뭐냐면 4번 해가지고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안 냈으면 1년만 버티면 되는데,
6개월 됐을 때 원장님이 학원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몇 년이요? 10년으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볼까요? 자, 원칙적으로 소멸시 기간은 채권은 10년, 용익물권은 몇 년이요? 20년인데 예외적으로 3년짜리가 있다. 이자, 급료, 부양료, 사용료,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생산자, 상인의 채권은 몇 년? 3년. 의식주, 오락, 노역인, 연예인, 학원비 등은 뭐죠? 1년인데. 자만 주의하실 것은 요 3년짜리, 1년짜리가 만약에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뭐로요? 10년짜리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 중단이 나와요. 요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방치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죠. 여기다 할까요? 자,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된다. 행사가 뭐가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요 부분은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권리 행사가 뭐냐? 자, 168조가 나와 있습니다. 1호 청구,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호 뭐죠? 승인이잖아요. 따라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하는 것도 왜 하겠어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채무자가 별말 없이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킨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요 청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재판상 청구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상 청구는 청구고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뭐. 교재 이 내용 안 읽어봐도 된다고 했어요.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넘겨보시면 어디까지 갑니까? 336페이지까지 가죠. 2번 파산 절차를 참가하는 것도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또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구하는 것도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서 네 번째죠. 네 번째 맞죠? 하나 빠졌네, 그죠? 네 번째,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 칠속도 재판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고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최고예요. 최고를 좀 읽어보는데, 교재 보시면 좌측 하단에 174조가 나와요. 채권은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채권을 하고 나서 다시 6개월 내에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요 중에 한 가지를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요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만 중단의 효력이 뭐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된다. 행사가 뭐냐?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이 있고 청구는 뭐가 있느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최고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요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어떻게 해야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8페이지까지 그 말이 나와요, 그죠?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339페이지 오시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인적 범위가 나와요. 좀 지울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죠? 채권자고, 갑이 뭐예요? 채무자예요.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는 누구한테 미치느냐? 법적으로 보시면 169조입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갑과 을 당사자고요. 을이 만약에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요 병도 뭐예요? 승계인이니까 승계인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요. 또는 을에서 병으로 뭐죠? 상속이 됐다면 얘는 뭐죠? 포괄 승계인이니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어떻게요?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몇 년째요? 9년 됐을 때. 그럼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 돼야 돼요? 10년이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승계인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어떻게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1년 동안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분이 만약에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요 중단 효과가 누구한테 돼요? 상속인에도 미치니까 요때부터 다시 몇 년이요? 10년 동안 소멸시효 효과가 어떻게 해요? 미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돼요? 승계인에게도, 포괄 승계인이나 특별 승계인에게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어떻게 해요? 미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당사자 의미 나와 있고 승계 의미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본에서 뭐죠? 예외 나와 있고, 1번 176조의 경우, 2번 보증채무의 특징, 3번, 2번, 1번, 2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썼어요. 그럼 병을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갑을 뭐죠?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을이 갑에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갑에게도 중단되고 병에게도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했으면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만 미치고요. 채무자에게는 안 미치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운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 빌려준 지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 권리를 뭐 했어요? 행사를 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보증인에게도 중단되는 거예요.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을은 여전히 갑에게도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보증인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년 됐을 때 갑에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병에게만 권리를 행사했다면 갑에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을은 갑에게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누구한테만요? 병에게만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를 누구에게 했어요? 채무자에게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보시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누구에게도 미쳐요?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주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권리 행사했으면 누구한테는 미치지 않아요? 주채무자인 미치지 않는 거예요. 됐죠? 다만 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요때는 누구에게도 미쳐요? 주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1번 읽어볼게요. 1번 176조입니다. 시유의 이익을 받을 자 위의 자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함때 이외의 자가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보증인인 거예요. 그 사실을 시효 이익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시효 이익의 당사자에게도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상 보증인 보증인에 대해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뭐죠? 중단된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누구에게 미치지 않아요? 채무자에게 미치지는 않고요. 채무자에게 중단 효력이 미치려면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된다.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중요하니까. 누구한테요? 보증인에게 권리 행사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지 않아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미치려면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하면 통지하잖아요. 안 하더라도 당연히 중단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요? 보증인에게 미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대채무에 대한 특칙인데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권리 행사하더라도 전원에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고요. 4번 지역권의 시효 중단은 전에 했던 건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도 효력이 어떻게 미쳐요. 따라서 3번과 4번과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에게만 권리 행사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싹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어떻게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되느냐? 요 다시 시작되는 시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 다시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치기 하단의 재판상 청구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돈을 빌려줬어요. 9년이 됐어요.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판결이 뭐가 돼야지만요? 확정이 돼야지만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상 청구라면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데 언제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뭐죠?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해가지고 1. 재판상 청구해가지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뭐가 돼요? 진행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소멸시효에 이제 뭐가 나와요? 정지가 나오죠. 자 이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10년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요 정지 사유라는 것이 뭐예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넘겨 보시면 1.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의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미성년자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후견인도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제한 능력자가 권리 행사를 뭐 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뭐 돼요? 정지가 돼요. 그다음 두 가지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하시나요? 아들 내미가 뭐 받았어요? 세뱃돈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해요? 보관해 줄 테니 내놔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관해 준다 그러고 안 주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못 받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 기간 동안은 돈 받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엄마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법 좀 읽어볼게요. 자, 179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니까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있고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 없으면요?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또는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몇 년 지나야지만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뭐가 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고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0조 1항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자, 엄마가 세뱃돈 뺏어갔어요. 그럼 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죠. 이게 뭐예요?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뭐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돈 받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뭐예요? 부부죠. 두 번째 부부간의 채권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부간의 채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냐면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항 보시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상속재산이죠. 이걸 우리가 추정상속인의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뭐 8촌에 뭐 8촌 뭐 무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어가 따져보니까 당신이 유일한 상속권자요. 그죠? 얼마였더니 1000억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강의 때려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저의 채권을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희 그 8촌 고모님께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 행사하려면 제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그 채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제가 상속권자인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81조입니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일단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서 10년, 20년 지나도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고요. 이런 사유가 뭐하면요? 해소하면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채권 행사가 뭐하는 거죠?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6개월 동안 행사가 뭐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천재지변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전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가 났냐면 전쟁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도 권리행사가 뭐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고요.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동안, 된 후에 1개월 동안은 뭐할수 있냐면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그것이 자책 하단에 있는 천재 기타 사변과 뭐예요? 시효 정지인 거죠. 다한 거죠, 그죠? 자, 보자고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세요? 정지가 돼서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제한능력자의 채권과 부부간의 채권, 추종상속인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은 채권 행사가 어떻게 가능하고요. 천재지변이나 사변이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으므로 한달 동안은 여전히 권리 행사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법률 효과 해가지고 1. 소멸시효 완성 효과, 완성한다는 의미 해가지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이 나와요. 이것도 구색 맞추기인데 결론은 절대적 소멸설이 판례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뭐예요? 소멸한다는 견해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 양설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넘겨보시면 판례 태도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우리 판례는 뭘 취하죠? 절대적 소멸시효를 뭐죠? 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이 채권이 뭐에 걸렸냐면 소멸시효에 걸렸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우리 판은 뭘 취하죠? 절대적 소멸시효니까 10년이 되는 순간 뭐가 소멸돼요? 채권이 자동으로 뭐죠? 소멸되는 거예요. 또 채권이 없어지게 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요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뭐 하지 않았어도요? 말소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렇죠?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해야지만 저당권이 그때 비로소 소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엑생이에요. 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 채권이 없어지면 부종성에 따라서 무엇도 자동으로 없어져요?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의 소멸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에게 뭘 가지고 있냐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학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년이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따라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요 지상권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이게 뭐예요? 절대적 소멸시효인 거죠.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지상권은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말소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소멸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이든 용익물권이든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물권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 용익물권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2번 채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는 뭐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기산일에 소급효 효력이 생기고요. 4번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무엇도요?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권리인 채권이 소멸시효 권리를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184조를 보시면 이랑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반대해서 완성 후에는 뭐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만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은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중에서도 채무자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면적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항상 무효냐? 아니다. 약자에게 유리하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따라서 만약에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을 위반했는데 약자,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이고요. 약자, 채무자에게 불리해야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2항을 봅니다. 2항 보시면 소멸시효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행위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하면 누가 좋아요? 채무자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요? 10년인데 5년으로 뭐 했어요? 단축했어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몇 년만 도망 다니면요? 5년만 잘 도망 다니면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뭐죠? 유효한 것이고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조심할 것은 배제하는 것도 뭐죠? 배제하는 것도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10년인데 이것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리해요?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 무효인 거고요. 근데 아예 배제했어요. 소멸시효 되지 않는다라고 하버리면 채무자 입장에 영원히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금지가 되고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네, 그죠? 요건은 뭐 큼이 없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시효이기 포기로 보는 경우와 포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볼게요. 1. 시효 완성 후 기한 유예 요청이에요. 자, 소멸시효가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 여유를 다워 라는 말은 돈을 갚겠다는 뜻이니까 시효의 이익이 뭐인 거예요? 포기인 거죠. 2번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약정은 이게 뭐냐면 매수인에게 팔았어요. 근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의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매도인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뭐 해주겠다고요? 이전 등기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시효이익의 포기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이것도 마찬가지고 4번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1번 판례와 2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1번 판례는 큰 힘이 없으면 내기는 어렵고 2번 판례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판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 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했어요. 원래 완성된 후에 이행하는 것은 시효이기 포기죠. 세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행정행위인데 확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돈을 안 빌렸는데 갚으라고 지랄거리면 안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무서에서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내라고 어떻게 해요? 과세라면 일단 내야 돼요. 내고 나서 나중에 뭐죠? 잘못됐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정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잘못됐든 잘됐든 세금이 일단 뭐예요?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뭐죠? 행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채무 승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포기의 상대적 효과. 그러니까 1번, 2번 나와 있는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누구에게?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0년 지난 후에 주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라고 했다면 누구만 갚는 거예요? 주채무자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보증인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 1번과 2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6번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큰 의미는 없죠.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달 동안 요 민법을 어떻게 해요?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월까지 강의해서 이 차를 다 봤습니다. 그죠? 다 봤는데 항상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요? 이게 결석하는 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그죠? 근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이거 뭐 들을 때는 그래. 그래서 한 4, 5일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수업 들으면 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도대체 두 달 동안 뭐 했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몰라라는 회의를 느끼면서 1월달에 대해서 어떻게 안 나타나는 분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셔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공부는요 떡실 위에다가 콩나물을 키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떡실은 밑에 구멍이 이렇게 막 푹푹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어떻게 맨날 다 빠지는 것 같죠. 그죠? 그래도 콩나물 어떻게 꾸물꾸물 뭐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공부하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하나도 어떻게 해요? 안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죠? 시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번째 들을 때가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들을 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뭔 소리 모르다가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약간 떠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떠오르면서 좀 닫아보면 뭐죠? 다시 뭐죠? 떠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두 번째 들으면서 반복을 통해서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됐던 기억에 뭐에 대해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복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을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월달, 2월달은 어느 정도 복습이냐면 수업을 듣고 집에 가셔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하루 이틀 내에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의 복습.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요때 한 번만 이렇게 어떻게 딱 땡겨주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져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뭐죠? 수업을 들으면 또다시 어떻게 올라가서 이게 오래 가는데 만약에 이걸 복습을 안 해두시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바닥인 상태에 또다시 뭐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또 답보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 2월 달 들으실 때는 많은 시간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2, 30분만 투자하셔서 수업 들은 거 어떻게 한번 쭉 훑어보시고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거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수업을 들으셔야 기억이 뭐죠? 오래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